안녕하세요. 앞으로 책으로 데이트할 나눔나우의 화준입니다. 책으로 데이트한다는 게 뭘까요? 책은 우리에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낯설지만 책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서로에게 익숙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책이 갖고 있는 힘이잖아요. 오늘 당신과 같이 보고 싶은 책 한 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자주 참여하는 청춘 독서 모임에서 친구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추천해줬던 한나님의 얘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새해가 돼서 많이들 새해 결심하고 또 새롭게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작가님이 쓰신 여행 산문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도 여행하듯이 또 매일매일 새로운 기대를 갖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청량감이 느껴지는 민트색 표지를 펼치면 이렇게 초콜릿 속살이 드러납니다. 이 책은 이병렬 시인의 여행서이면서도 사랑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이병렬 시인의 취미이자 특기는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행을 떠나면 글이든 사진이든 다양한 기록들을 남기게 되죠.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병렬 작가도 소소하지만 낯선 여행지에서의 일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먹고 버린 라면 봉지에 콩을 심어 싹을 틔운 인도의 천민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절반의 비용만 받겠다는 루마니아 택시기사. 비행기가 좋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공항으로 가서 떠나거나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할아버지까지. 이 모든 장면들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일상을 떠나보면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안에서의 사람들이 애틋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처럼 이 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가깝게 해주는 책. 책 속에 기억에 남는 구절에 밑줄을 긋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밑줄을 그어볼게요.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청춘은 한뼘 차이인지도 모른다. 모두가 그 한뼘 차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사람과 내가 맞지 않았던 것도, 그 사람과 내가 스치지 못했던 것도. 청춘의 모두는 한뼘 때문이고 겨우 그 한뼘 차이로 인해 결과는 좋지 않기 쉽다. 청춘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사랑으로도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저와의 책 데이트 어떠셨나요? 첫 번째 시간으로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를 만나봤습니다. 이 책을 읽어본 분도 계실 거고 아, 앞으로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또 아쉬웠는지 그리고 다음엔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마음껏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반가웠습니다.